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백동현입니다. UMC 하이스쿨에 있으면서 여러 외국인 선생님들과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영어 실력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늘었고, 그리고 스키, 그리고 아쿠아리움 등 여러 가지 체험들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더 많은 친목과 더 많은 친목 도모를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오전에는 ESL 기호 수업을 들었고요. 오후에는 마케팅 수업을 들었습니다. 오전 수업인 ESL 기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라 처음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라 당황하면서 좀 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하지만 마케팅 수업 때 난관이 많았는데요. 마케팅 수업 자체가 쉬운 편이 아닌데 그걸 영어를 통해서 하니까 꽤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이해하기도 힘들고 풀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여러 나라의 선생님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많이 나누면서 제 영어 실력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가장 좋게 느꼈던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곳인데요. 진짜 정말 누군가의 버킷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가본 것조차 정말 대단하고 정말 좋았고 나이아가라 경관 자체가 너무 이뻤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친구들을 가장 먼저 사귀었고요. 그 이후에 조금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귀어 봤던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.